자, 오늘 효성 TNC의 대안주로 한 종목씩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쨌든 효성 TNC는 화학주 아닌가? 화학주에 대한 대안주로 SK이노베이션을 하나 가지고 오셨고요. 자, 실적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종목으로 연관해서 유니드도 볼만하다. 효성 TNC의 대안주로 유니드와 SK이노베이션이 선정이 됐습니다. 과연 이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이 더 좋을지 비교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종목을 오늘 가지고 오셨습니다. SK이노베이션과 하나는 유니드인데, 자, 그렇다면 김민수 대표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죠? 네, 저 시킬 줄 알았습니다. 네. 유니드고요. 네.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쉽게 말씀드리면 칼륨 계열 쪽의 강자입니다. 특히 탄산 칼륨 같은 경우 많이 쓰인 데가 합성수지와 세라믹 이쪽인데, 또 전자제품 쪽과 연결되어 있죠. 게다가 또 하나 가성 칼륨 같은 경우는 식품 쪽이나 세제 쪽에 많이 들어가고, 뭐 알카라인 전지 이쪽으로 들어가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칼륨 계열이다 보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무기재료 관련 쪽입니다. 근데 지금 시장은 유기재료 쪽 관련된 쪽은 석유화학 업황에 가까운데, 무기재료 쪽은 그쪽과 상관이 없죠. 그런데 관련된 칼륨 가격들 중국에서 거래되는 것 보면은 최근 들어서 원자재 가격이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합니다. 그런 변화가 나오고 있는데, 게다가 MDF라고 하는 건자재 쪽, 목재 관련된 쪽도 생산을 하는데, 요즘 목재 가격이 급하게 하락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어느 정도 또 스프레드는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 있는데, 또 하나 이 가성 칼륨을 생산하면서 나오는 부산물 중에 하나가 염소가 있습니다. 네네. 동물이 아니고요. 염소라는 화학물이죠. 근데 이쪽이 PVC 원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건자재 쪽과 연결이 되죠. 그런 쪽으로 가격이 강세가 되는 부분들이 매출액의 한 11% 차지하는데, 과거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끼쳤는데, 가격이 강세다 보니까 당연히 매출액과 관련된 실적에 긍정적인 모습들로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쪽에서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런 쪽에서 2분기는 지금 예상은 1분기보다 좀 적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와 달리 회사 측 얘기로는 1분기가 한 430억대, 2분기는 500억대 이상은 훨씬 넘을 것이다라고 바라보다 보니까 서프라이즈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12개월 선행 PR이 6배 정도밖에 안 되고 PBR 0.7배다라고 하게 되면 적어도 2분기 실적을 기대하는 주가 변화는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한번 오랜 횡보가 이어졌기 때문에 변화가 가능하겠다는 입장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유니드를 대안주로, 효성 TNC의 대안주로 가지고 오셨는데, 뭐 차트 보니까 최근에 좀 많이 눌려있는 상황이었는데 과연 반등할 수 있을지, 일단은 긍정적으로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관해서 첫 번째 유니드를 확인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의 대안주인데 큰 걸 가지고 오셨네요. SK이노베이션. 네. 화학주 중에서 뭐 큰 걸 보자라는 의미인가요? 어제 주가 보면 효성 TNC가 더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좀 비슷한 차트 패턴을 좀 찾아봤고요. 그리고 이 비슷한 스판덱스 쪽에 찾게 되면은 효성 TNC를 대안으로 찾기가 좀 쉽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큰 맥락에서 그냥 화학 섹터에서 좀 꼽아봤습니다. 그리고 좀 이제 효성 TNC는 잠시 좀 정정을 하자면은 6월 14일, 6월 15일 날 그 외국인 쪽에서 대량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일단은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간다라는 신호 줬다라는 거 그것만 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SK 이노베이션도 어찌 보면은 효성 TNC랑 차트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4월 10일 경에 아시겠지만은 그 배터리 분쟁 합의를 하게 되면서 급등했었고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횡보를 보이다가 어제 또 한번 제가 보던 신호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제 그 저평가에 대한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종목은 가야 되는데 핑계거리가 없을 때 저평가 얘기를 되게 많이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갖다 붙이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저평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뭐 그 리포트 나온 거 보니까 이제 배터리도 흑자 조정 될 것이고 배터리 산업에 대한 가치가 뭐 6조 원이 넘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서 배터리 사업 부분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더라고요. 근데 배터리 사업 부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근거가 좀 상당히 많더라고요. 1차적으로는 시장에 노출은 많이 안 되는데, 그 볼보의 전기차 브랜드 폴스타와 그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배터리라든지 전기차 인프라 쪽으로 협력을 강화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미국에서 포드와 현재 손을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그러면 유럽 쪽의 폭스바겐이라든지 BMW를 뚫지 못했기 때문에 대안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볼보 쪽으로 손을 잡게 되면서 이제 유럽 쪽으로도 이제 진출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SK이노베이션이 사업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 최근에 M&A를 상당히 많이 지분이
인수를 좀 많이 했는데 그 동박제조사인 왓슨의 지분도 인수를 했고요. 그리고 리튬메탈 배터리 쪽에 강한 뭐 솔리드 에너지 그리고 이제 차량 반도체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력 반도체 쪽으로 보고 있는 예스파워 테크닉스라는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시그넷 EV라고 급속 충전기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요거 그 분당에 죽전 이마트 가게 되면은 시그넷 EV 완속 충전기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아, 예. 실제로 있거든요. 디테일하시네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또 급속 충전기를 12,000개 정도 그쵸, 확대를 그쵸. 한다고 하는데 그 회사가 시그넷 EV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SK가 이 시그넷 EV에 지분을 또 55%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시그넷 EV 같은 경우 미국에서 또 급속 충전기 시장에서 상당히 조금 또 지배력이 상당히 높은 그런 부분들이 있던데 그래서 제가 화학이라고 해놓고 2차 전지 먼저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기존에 있던 화학산업 같은 경우 정제사업부 정제 마진 같은 경우도 어저께 아시겠지만 SOIL이 주가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플러스해서 그렇죠. 2차 전지 부분도 상당히 실적 효과가 발생이 되게 된다면은 아마 삼성 SDI가 지금 60만 원대인데 SK 이노베이션을 아마 삼성 SDI와 좀 비교를 해서 차이가 좀 띄우는 게 아닌가? 막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어저께 또 신호가 왔다. 효성TS에서도 우리 간다. 이것처럼 SK 이노베이션도 우리도 간다. 뭐 이런 느낌의 네. 비슷한 차트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효성 TNC가 어제 사인을 준 것과 일맥상통하게 괴를 같이 하면서 네. SK 이노베이션도 어제 사인이 왔습니다. 좋은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SK 이노베이션 큰 틀에서 화학주로 대안주로 대안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SK 이노베이션과 유니드가 오늘 대안주인데 김미수 대표님 SK 이노베이션 어떠신 것 같아요? 디테일한 이 설명. 네. 간다고 그러는데 가야 되겠죠. 네. 지금 뭐 사인을 많이 보여준 상황이라고 얘기하셨고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일단 유가가 지금 다시 72달러대 72달러까지 올랐어요. 예, 여기까지 올라온 상황 쪽에서 이제 얼만큼 정제 마진이 끌어올려지느냐라는 부분들은 살짝 계속 확인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 쪽에서 정유주의 대표주자 또 2차 전지 LG 에너지 솔루션이 45조 가까이 되는데 지금 SK 이노베이션 배터리 가치가 6조밖에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그렇죠. 반영은 좀 더 해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여전히 지금 흐름은 한 단계 레벨업 때도 원활 분위기는 아니겠다라고 하는 쪽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정태근 팀장님은 유니드 네. 괜찮나요? 어때요? 저는 개인적으로 유니드를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내 새끼 챙기기 너무 바쁘다 보니까 유니드까지 보지를 못했어요. 유니드까지. SK 이노베이션 조사를 하다 보니까 네.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 계속 보다 보니까 유니드 봐야 되는데 하다가 준비를 못했어요. 근데 유니드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내용은 어차피 김민수 대표님의 내 새끼를 하시는 부분들 다 조사를 다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김민수 대표님이 실적적인 숫자적인 부분은 디테일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믿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을 그냥 믿고 가면 된다. 본인은 잘 모르겠다. 좋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 체크를 해볼까요? 유니드에 대한 가격 전략 좀 주세요, 김민수 대표님. 네, 오늘 살짝 눌림목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가격대에서 그게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한 78,000원대 부근 접근 무난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로 지난 고점대를 돌파는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 그때 강한 분위기였기 때문에 네. 실적은 좋아도 이 정도 부근까지 들어오는 가격대 한 9만 원대 정도를 일단 목표가로 삼아야 될 것 같고요. 전절가는 71,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두 분 다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두 분 전문가신데.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SK 이노베이션의 가격 전략도 좀 주시죠. 네. SK 이노베이션은 혹시 가격을 준다면 28만 8천 원 이하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네. 제가 봤을 때 상승의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잘 추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고점이 32만 7천 원인데 아마 그쪽 부분도 충분히 이 전고점 돌파하기 위해서는 32만 원 돌파가 된다라면은 신고가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32만 원이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일단 32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27만 5천 원 이렇게 제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효성 TNC와 이 대안주로 두 가지 SK 이노베이션과 유니드까지 가격 전략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잘 대응하셔서 꼭 좋은 수익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했는데요.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